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중앙처리 장치, 저 CPU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CPU는 기본적으로 우리 사람으로 표현하면 두뇌에 해당된다고 많이 표현합니다. 뭔가를 연산하는 중요한 장치 중에 하나입니다. CPU는 제어 장치, 레지스터, 산술 논리 연산 장치 등으로 구성된 컴퓨터 제어 및 명령어를 처리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CPU 모양은 뭐 인텔사에서 만든 것과 AMD사에서 만든 실물 모양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CPU의 구성 요소를 보면 제어 장치가 있고요. 레지스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산술 논리 연산 장치가 있고 그다음에 버스로 이루어졌습니다. 제어 장치는 컴퓨터의 장치와 동작 등을 제어하고 관리하는 장치를 말하고요. 명령어가 연관되고 이 명령어를 읽어서 해당 장치의 제어 신호 자체를 전송하게 됩니다. 명령 해독기, 제어 신호 발생기, 제어 주소 레지스트 CAR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제어 버퍼 레지스터 CBR, 제어 기억 장치, 순서 제어 모듈, 그 다음에 순차 카운트 이런 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레지스터는 내부의 명령어나 연산된 그 결과값을 임시로 잠깐 보관하는 저장소입니다. 그러니까 CPU가 활용하기 위한 임시 저장소입니다. 레지스터는 기본적으로 플립플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워드 크기의 비트수로 구성되어 있고요. 고성능의 메모리 장치이며 당연히 가격이 일반 주격 장치보다는 훨씬 고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즈가 별로 크, 주격 장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크기가 크지가 않죠. 프로그램 카운트나 프로그램 개수기, 명령 레지스터, 누산기, 상태 레지스터 등으로 레지스터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술 논리 연산을 수행하는 장치가 산술 논리 연산 장치입니다. 산술과 논리 연산을 수행하고 관계 쉬프트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가상기, 누산기, 보수기, 데이터 레지스터, 쉬프트 레지스터로 구성되어 있고 레지스터가 안 쓰이는 곳이 없죠, 그죠? 그 다음에 가상기, 누산기, 보수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산술 논리 연산 장치의 종류다. 이거 중요합니다. CPU하고 그 다음에 컴퓨팅 환경에 있는 각종 I/O 장치들 하고의 통신 선을 뭐라고 부르냐면 버스라고 부릅니다. 버스는 기본적으로 주소 버스, 자료 버스, 제어 버스로 구성되어 있다. 요거 중요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